지금 팀플레이 경기로만 보여줬습니다만 이제 프로리그 개인전에서 뛸 수 있어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입지를 굳히고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고 4리그 아닙니까? 우정호 선수는. 야, 그렇다면 이대로 2군의 힘 계속 좀 보여주면서 바로 경기에서 뭔가 화끈하게 보여줄 수 있길 바랍니다. 박지로와 우정호의 대결입니다. 가보자. 네, 차기 시즌의 세일맵 데스티네이션에서 경기 펼칩니다. 2인용 맵이고요. 먼저 아래 진영이 바로 박준호 선수의 진영입니다. 박준호 선수의 저구고요. 위쪽 프로토스 우정호 선수입니다. 새로운 맵 데스티네이션 2인용 맵이고 굉장히 재밌는 요소들이 많은 또 맵이에요. 예, 러시 거리도 짧고요. 예, 그리고 이 센터 지역에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를 점령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 지역에 뭐 러커 그리고 스컬지 히드라 등으로 예, 시간을 끄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돌아오는 길은 분명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밌는 요소가 굉장히 많은 그러한 맵입니다. 자, 그리고 입구 쪽 좀 전에 보였습니다만 본진의 입구가 이게 처음에 일단 미네랄로 막혀 있습니다만 나중에 이렇게 깨게 되면 입구가 본진 입구가 두 곳이 될 수 있다는 여러 전체적으로 맵에 이번 0809 시즌의 프로리그에 여러 가지 새롭게 지형을 만드는 이런 요소들이 참 재밌게 작용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이 장기전만을 예, 바라보는 경기 양상을 예, 조금은 바꿔주기 위해서 이러한 장치들이 마련이 지금 됐고요. 그리고 0짜리 민대날이에요. 자원을 채취하더라도 자원이 늘진 않지만 예, 일꾼 한 개로도 저걸 다 채취할 수가 있습니다. 저 앉은 자리에서 캤다 뭐 뺐다 이런 식으로 바로 되기 때문에 예, 번거롭진 않지만 저 자리에 뭐 자원을 다 채취하는 시간이 상당히 좀 오래 걸리죠. 그래서 초반에보다는 조금 더 이후에 전략적으로 작용이 될 것 같은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앞마당 쪽에 바로 멀티를 가져가고 있는 박준우 선수입니다. 예, 일단 앞마당 지역에 바로 멀티 가져가면서 예, 역시 뭐 저그가 초반에 뭐 빠른 부드러운 플레이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러시 거리가 어느 정도 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이 박준우 선수는 초반 공략보다는 서로 힘을 키워 나가는데 주력을 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우정호 선수 역시 바로 앞마당을 가져갔죠. 바로 그냥 더블렉이에요. 네, 그리고 바로 게이트웨이를 먼저 짓는 것이 좋겠고 오늘은 표정이 굉장히, 상당히 기분이 좋아요. 네. 얼굴 표정이 아주 참 편안한데요. 네. 네, 얼굴 표정이 정말 네, 미소를 머금고 플레이하는 게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지금까지의 우정호 선수는 항상 좀 긴장된 그런 표정이 조금은 아쉬웠는데 오늘의 일단 시작의 표정은 굉장히 밝습니다. 그럴게요. 이 우정호 선수가 만약에 0809 시즌에도 저런 표정으로 경기할 수 있다면 아 진짜 KTF 뮤직에서 이 선수를 주목해 주십시오 하고 콕 집어서 지금 내놓은 선수인데 그래도 될 만큼 예. 아 표정만큼은 정말 최고감입니다. 오늘 자 한 차례 하나 더 늘리고 있는 박준호 선수죠. 예, 저 지역까지 안전하게 가져가게 되면 7시 지역에 미네랄 멀티까지 가져갈 수 있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가져갈 수 있는 만큼 멀티를 모두 다 가져가겠다라는 박준우 선수의 의도네요. 땅투기하고 있어요 지금. 네. 선점 쫙하고 있는 상황. 사실 2인용 맵이기 때문에 초반에 어떻게 강하게 푸시한다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일단 자원 좀 먹고 예. 안정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한번 대규모로 크게 한번 싸워보자 두 선수가 생각이 좀 같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 해야죠. 네. 뭐 하나요? 졸릴 시간이긴 하지만, 어이구, 봤네요. 네. 저 프로브가 저 지역에 안 갔으면. 깨웠어요. 예, 지금 깨웠어요. 야, 너 뭐 하냐, 여기서. 예, 저 프로브 때문에 저 지역 안 봤으면, 네. 한 30초가량은 재울 수 있었는데, 금방 깨겠습니다, 지금. 어? 자. 오! 오! 와. 일부러. 아, 내가 맞아줬어. 예, 일부러, 예, 다른 친구가. 좀 맞아준 것 같죠? 네, 야 결국 살렸습니다. 친구의 희생정신에 더불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일부러던데요. 개척정신. 네. 네, 다른 땅을 퍼내기 위해서 지금 타지로 지금 가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미네 수무덩이를 캐야 돼요. 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아까 걔를 졸고 있고. 네. 아 진짜. 야 저거 모르고 있다가 판명이 안 맞아요. 예 모르고 있다가 깜짝 저거 놀라겠는데 답하겠습니다 미네랑. 네. 사실 요런
것들이 이게 지금 우정우 선수가 원래 우정우 선수 진영 쪽에서 파야 되는 이 미네랄인데 이거 박준우 선수가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앞마당으로 일꾼을 보내는 거예요. 예. 네, 미니맵에 빨간색이 나왔을 겁니다. 우정우 선수 보였을 것 같은데요. 팀원들도 그저 웃죠. 네. 아니 왜냐면 이제 새 맵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전략적인 플레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그 전에 먼저 실러세기. 네. 이거 좋습니다. 지금 예, 저글링이 한 8개 있었는데 한 부대가량이 나와주면서 예, 저 멀티를 지금 지켜줘야 됩니다. 드론 하나. 네, 이렇게 8시 반 지역의 멀티가 이렇게 쉽게 깨지게 되면요 분명히 노리는 플레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단 저 지역은 지키고 가는 게 맞아요. 그럼요. 일단 뒤쪽에 입구는 뚫렸어요. 우정우 선수 진영 쪽. 네, 단순 질러 3개라서 좀 겁이 나죠. 네, 그리고 저 질럿이 퇴각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 즈음에 지금 바로 박준우 선수는 저글링이 돌아갑니다. 한시적으로 지금 저글링의 스피드업 찍었을 거거든요. 네. 지금 갑니다. 돌아서. 지금 입구를 드론 하나가 열심히 진짜 온몸을 다 맞춰서 뚫어놨거든요. 이야, 정말 이거 훈장감이에요. 예, 보부도 당당히 너는 놀고 있을 때 나는 열심히 일하고 왔다 이러면서 가서 자랑해야 되는 드론이에요. 자, 저글링들은 드론 입구 쪽으로 올라가죠. 가죠. 이거 큰일 났습니다. 저글링 숫자 꽤 많거든요. 난리 났죠. 이거 웬일입니까? 우정우 선수. 그 드론을 못 본 것 같아요. 우정우 선수가. 야, 프로게이머 인생 중에 사연한 입구 뚫렸어요. 입구 뚫렸어요. 이게 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웃죠 지금 우정우 선수. 지금 저희가 우정우 선수 진영 쪽에 지금 얼굴이 보이는데, 이야, 입 벌어졌어요. 예. 하나가 있어도 되는데 이거 넥서스가. 넥서스 집중 공격. 이야, 넥서스 깨져요. 깨졌습니다. 이거 우정우 선수 정말 어이없죠. 네. 하이블럭 하나만 미리 지어놨어도 이것은 무난하게 막는 것이고, 글쎄 앞서 상황에서 그 프로브가 앞마당에 찍어서 갈 때 미니맵에 나왔을 건데 그 미니맵을 놓친 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희가 사실 맵을 이렇게 소개를 드릴 때 그 미네랄이 있는 지역이 입구가 본진 입구가 두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말을 하려는 걸 미리 알기라도 했다는 듯이 지금 박진우 선수가 바로 전략적으로 이용해버렸어요. 지금 이러니까 프로토스 본진은 개점 휴업 상태가 됐어요. 정말 네, 이런 상황을 두고 안습이라고 하죠. 네, 그냥 뭐 딱 맞는 단어네요. 앞마당 지역은 지금 재건이 되어 있는데 앞마당에서는 자원 채취를 하지만 본진 지역, 미네랄이 더 많은 이 지역에 지금 이렇게 휴업에 들어갔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제대로 한 방 먹었습니다. 우정호 선수가. 아프죠. 큰일 났습니다. 이거 오늘 1군 엔트리에서 처음으로 지금 승리를 거의 잡은 듯한 그런 분위기의 박준우 선수죠. 네, 많은 것을 준비해가지고 왔는데요. 박준우 선수가. 박준우 선수를 소개하는 KTF의 평가는 팀플로 다져진 미세한 컨트롤이 일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지금 뭐 컨트롤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전략 세우는 것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드론이 먼 길 가셔서 진짜 그 미네랄... 가셔서 해줘야 네, 돼요. 얘는 높이만 써줘야 됩니다. 네, 얼마나 지금 큰 걸 해줬습니까. 또 이 미네랄을 뚫어뒀기 때문에 또다시 밀려올 수 있는 저글링이 겁이 나서 질러 두기 휴식 그리고 캐논까지 건설. 본진에 넥서스도 없는데 저 자원 낭비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큰일 났어요. 이러니까 당분간 프로토스는 수비 문 딱 걸어잔 거예요. 돼요. 공격 어딜 갑니까 가기는. 그 사이에 박준우 선수는 심심하면 해처리 피면 돼요. 네. 네, 그리고 드론 멀티마다 보내주는 이런 운동하면 되고요. 네. 지금 상황 자체가 일단 이거 박준우 선수 굉장히 좀 기분이 좋은 그런 지금 후반을 맞이했습니다. 네. 자, 컷세우로 이렇게 바라보고는 합니다. 바라보고 있기는 합니다만 좀 깝깝한 이런 상황이고. 그렇죠. 당장 지금 넥서스가 없으니까 게스트 채취도 타격을 좀 입을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도 우정우 선수가 본진 지역에서 가스는 꾸준히 지금 자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멀티가 본진에 깨지긴 했어도 투가스를 활용한 하이템플러 그리고 고급 병력을 생산하는 이러한 플레이가 좋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단순히 자신이 물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질럿 드라군 하이템플러 조합에 갇혀서 센터를 다시 한번 나가겠어 이런 생각이 너무 위험해요.
보급 병력을 하나하나 갖춰가면서 후반을 도모하는 게 하는 것이 지금은 현실적이에요. 야, 지금은 힘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우정훈 선수가 초반에 입은 타격이 꽤 컸기 때문에 좀 시간을 벌면서 자신의 병력 군대를 좀 보강시킬 수 있는 시간 필요하죠. 자, 반대로 박준호 선수는 그렇다면 뭔가 일단 한번 히트라고 붙여봐요. 야, 그래도 뭐 적절한 타이밍에 사이언익스 네. 예, 불안하게 막아주고 있죠. 자, 캐논 하나 깬 걸로만 만족해야 됩니다. 아, 참, 신현 선수로서는 좀 타격이 될 수 있는 그런 초반 공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웬만하면 본진 넥서스 깨지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진 넥서스가 깨진 우정호 선수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다시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면 꽤 네. 괜찮네요. 이렇게 극초반에 본진 깨지고 이기는 뭐 이기는 경기는 거의 없죠. 깨질 확률도 한 100분의 1도 아니에요. 네. 200분의 1 거의 뭐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일단 이거 자 이번에는 러커와 뮤탈까지 같이 가게 합니다. 본진 뒤쪽으로 가기 잘 내려는 건데 캐논이 여러 자리마다 거의 뭐 대부분의 자리에 캐논이 다 있어요. 네. 템플러 때문에 오히려 러커가 아무것도 지금 하지 못하는. 네, 초반에 한 번 넥서스 깨준 걸로 이제 끝났다. 네, 더 이상은 맞아주지 않겠다. 하는 우정호 선수의 네. 수비가, 예. 굉장히 유리했었지만, 뮤탈도 아무것도 못했죠. 러커는 다 갖다 줬죠. 그리고 히드라가 마땅히 재활약을 못하면서, 이거 박준호 선수가 일단은 고개를 한번 다운팅할 만한 상황이었어요. 네. 자, 그래도 자. 이런 식으로, 예. 템플러 견제는 네, 그래도 뮤탈로 경기를 끝낼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고요. 이럴 때 스컬지만 몇 개 있으면 본진적인 캐논 하나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캐논 깨고 아칸이 아무리 빨라도 날아다니는 뮤탈보다 빠르겠습니까? 그 뮤탈의 기동성을 이용하면서 본진을 괴롭히는 플레이가 필요한데 일단은 지금 중요한 타이밍에 스컬지가 없는 것은 조금은 아쉽네요. 네. 자, 뮤탈 단독으로만 가서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미네랄 멀티 지역까지 해철이 두 개 동시에 폈습니다. 해철이 많습니다. 여섯 개째 해철이죠. 해철이가 정말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이브까지 가서 아드레날 글랜저 업그레이드까지 되게 되면요. 일단 우정훈 선수는 현재 소멸밖에 할 게 없네요. 여전히. 그러니까요. 아직까지도 물론 시간을 좀 걸긴 합니다만 본진 수비하는 병력은 괜찮아요. 그러나 딱히 얘네들을 끌고 공격을 갈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야, 예, 또 그러면서 이 또 돌아가는 척만 해줘도 돼요. 예, 병력을 뒷지역에 히드라를 한 대여섯 개만 보여줘도요. 또 이 지역에 프로브 한 개 잡은 것만으로도 이 언덕 지역에 잠시 동안이라도 시간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네. 캐논 하나라도 더 짓게 하는 게 바로 공격이에요. 아, 이거 공습 경보 떴어요. 지금 양쪽으로 병력을 나눴거든요. 센터 지역에도 병력들이 꽤 많이 모여있고 뒤쪽에도 같이 예.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는데요? 일단 큰 피해를 주겠다라는 생각은 아니겠지만 오버로드가 딱 이 지역에 와서 캐논을 미리미리 깨버리는. 자, 캐논 하나만 깨고 지금 빠져야겠죠? 자, 센터 쪽에 있는 병력들도 같이 아직까지는 움직이지 않아. 대기 이쪽도 시선이 약간 끌어지고 있어요. 아, 그러면서 뮤탈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자, 그래도 사이언엑스톤으로 일단 뮤탈은 잡아줍니다. 네, 그래도 이 박준우 선수의 이런 공격을 우정호 선수가 잘 넘겨 네. 아주 쉽게 막고 있어요. 이 정도면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옥저버 그리고 하이템플러 몇 개 추가돼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혹은 프로브를 이 2시 지역으로 데리고 와서 이 지역에 멀티해도 돼요. 아슬아슬하긴 합니다만 조금 시동 참아지고 있고. 자,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하나의 확장 기체를 거치지만 않는다면 된다. 박준우 선수도 알고 있죠. 정확하게 그 타이밍에 병력들 데리고 나왔어요. 예, 와, 러커 넘쳐나는데요. 아예 그냥 러커로 뭐 그냥 부대단으로 그냥 바로 풀었다 뭐 바로 갔다가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겠는데요. 많아요. 네, 많아요. 네, 지금 옵저버가 없다라는 것을 네,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 드래곤보다 러커가 더 많아요. 야, 쉽게 볼 수 없는 지금 분위기죠. 네. 자, 그만큼 초반에 넥서스 파괴는 프로토스에게는 진짜 심각한 피해였어요. 자, 이러면서 이쪽 진영 주지 않겠다는 박정우 선수의 병력들이에요. 올라갑니다. 자리 확보 싸움에서 일단 우정호 선수가 또 밀릴 수밖에 없네요. 네, 그리고 하이템플러 잡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히드라 몇 기도 네, 던져주면서 네, 러커 그냥 걸어오면서 쭉 1시까지 밀고 가도 되는데 일단 이 지역에 캐논이 건설이 될 시간을 지금 벌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더 넓은 땅은 아닙니다만 1시 쪽으로 우정호 선수가 약간은 좀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시간까지는 벌어야 되겠고 근데 네. 저글링도 많고
경력이 많죠. 예. 지금은 뭐 한 템플로 한 사이비넥스톰이 4, 5방이 제대로 지금 떨어지지 않으면 이 한실 지역 언덕 지역이라서요. 그냥 밀려요. 올라가는데요. 자, 여기 그냥 러커. 나쉴드 배터리도 두 개나 채워야 돼요. 템플로 와, 많아요. 템플로 많아요. 자. 사이비넥스톰이 일단 저글링은 다 제거를 했고요. 아, 템플러가 없었는데 템플러 4개의 충원이 굉장히 적절한 타이밍이 됐습니다. 이러니까 못 들어가는데 병력 규모가 꽤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템플러의 사이 대량 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들어가지 못해요. 그 본질에 날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슬아슬 어찌어찌 잘 막는데요.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일단 옥저버도 나왔고 이런 식으로 버텨가면서 한 번 정도는 프로토스가 적에게 이 가능성을 만들 수 있는 타이밍을 지금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물론 확실히 지금 오정호 선수가 쉽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일말의 여지는 있다. 이게 어딥니까? 지금도 역시 박준호 선수가 너무나도 좋아요. 예, 견제 꾸준히 해줬고 병력은 이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피해는 어느 정도는 줬었고요. 이 다크템플러로 본진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그러한 피해를 줘야지만 우정호 선수가 이 경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이렇게 수비는 튼튼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만 우정호 선수가 원하는 건 박준호 선수가 저그가 지금 밑에 쪽 땅을 다 먹게 된 다음에 결국은 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셔틀로 뭔가 피해를 좀 줘야 돼. 저그의 자원줄에 좀 직접적인 타격을 줘야 돼요. 자, 또 스톰. 네, 이렇게 스톰 사용해서 저 셔틀이 나갈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야 돼요. 야. 결국 옥저버는 스톰을 살려냈고 그리고 러커들 제거. 예, 이것을 제거함과 동시에 프로브가 바로 올라와야죠. 예, 2시 언덕 지역에 바로 파일럿과 넥서스 짓고요. 그리고 이 셔틀, 이 지역을 왜 무리해서 뚫었냐면 이 셔틀이 벽 쪽에 딱 붙어서요 본진 다크드라 가야 됩니다. 이 본진에 보통 이 상황에서 그 성큰과 오브로드가 없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그런데 없어요. 박준호 선수도 노리는 게 있죠. 아예 네. 정면으로 정면에 드랍까지 떨궈지면서 같이 아예 뚫어버릴 생각인데요. 나 이러면 뭐 상대가 드랍하고 뭐 이런 것 필요 없다. 나는 그냥 굵게 가겠다. 정면 돌파하겠다 하고 들어왔어요. 예, 견제 자신은 견제받지만 박준호 선수 아예 우정호 선수를 끝내버리는 거죠. 그럼요. 그런 견제가 뭐 지금 가려운 정도. 왜? 본인은 진짜 세게 펀치 하나 날리는 거거든요. 우정호 선수의 얼굴 표정은 점점 더 좀 더 봐주지 하는 그러나 벽 타고 스파이더맨처럼 지금 왔습니다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이 박준호 선수 이렇게 유리한 상황에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이 본진 지역을 돌보는 이런 플레이까지 굉장히 네. 좋습니다. 굉장히 지금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랐죠. 네, 굉장히 초반에 좋은 플레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그런 공격이 좀 무모한 공격이 약간은 아쉬웠는데 그것이 무모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공격하면서 상대방 위축되게 만들었고 너무나도 유리했으니까 이 정도 공격적인 것은 필요하다라는 거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저글링만 쭉쭉 뽑아서 계속 우정호 선수 직격증을 올려보냅니다. 이거 막다 지치겠는데요. 일단 뭐 지금 당장 급한 물은 끌 수 있어도 안 되죠. 지지. 자, 이렇게 해서 1군의 대표주자 박준호 선수가 지금 KTF 입장에서는 차기 시즌 최고로 기대합니다 하는 우정호 선수였는데 우정호 선수를 그냥 저글링 넥서스 한 방 뚫어주는 걸로 결국 승리를 거두고 말았습니다. 경기 펼친 선수들도 역시나 뭐 픽업 사전이기 때문에 기분 좋게 이렇게 악셀하고 돌아설 수 있는데 어쨌거나 박준호 선수의 전략적인 선택이 아주 착실하고 좋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야, 그렇게 빨리 드론을 보내서 설마 그런 전략의 선택까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만큼 이 맵의 기본 전략이기 때문에 우정호 선수가 잠시 그것을 간과했어요. 그런데 박준호 선수는 그러한 빈틈 노리는 플레이가 제대로 돌아갔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군에서 박준호 선수가 한 경기를 끌고 왔네요. 1대2. 그러나 이 승부에 1대1 스코어가 절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KTF 매직엔스를 끌고 갈 선수들의 면면을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하겠고 그런 의미에서 박준호, 우정호 이렇게 두 선수의 활약하는 모습을 저희가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네 번째 세트는 정명호 선수와 황병영 선수가 준비하고 있네요.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어드립니다. Go back to hell. Devil is the man. We're all to blame. Root it out. Drop dead.